요즘 동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는 그래도 흥얼흥얼 곧잘 부르고 다녔는데 지금 동요는 아이들에게조차 어느샌가 잃어버린 노래가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동요는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보실 분은 바로 그런 동요 지킴이십니다. 동요 작곡가 류동일 선생님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화랑초등학교 3학년 일반 어린이들이 말하는 우리 선생님. 다정다감하게 가르쳐주세요. 슈퍼맨이에요. 아이들의 슈퍼맨. 슈퍼맨이라 불리는 선생님은 1인 4역을 멋지게 해내고 있는 바로 류동일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랑초등학교 교사이면서요. 이전에는 한 15년 동안 동요 작곡가로 또한 어린이 CCM 작곡가로 활동했던 바로 유동일입니다. 2000년도에 이곳 6학년 학생들 가르쳤는데 제가 머리 길었을 때이 곱슬머리가 이 슈퍼맨 머리처럼 S자 문장이 되었는데 학생들이 슈퍼맨이라고 불러주는데 지금은 이제 그 머리가 꼬부라져서 슈퍼맨인 것보다는요. 제가 이제 목사, 또한 동요 작곡가, 작가, 그다음에 또 교사, 1인 4역을 하다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또한 교회 교인들이 정말 유동일 선생님은 슈퍼맨이야. 슈퍼맨 같은 강력한 힘이 있고 열정이 있고 패션이 있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의 상징이 된것 같습니다. 어른들 전도는 많이 하는데 학생 어린이형을 위한 그런 전도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서 어린이 전도에 힘쓰게 됐습니다. 한 25년 동안 제가 생각할 때 추측으로 약 300명 이상을 전도하는 것 같습니다. 와, 300명 이상 어린이들을 전도하신 선생님이 동요도 작곡하셨다고요? 대한민국의 많은 어린이들이 또한 어른들이 찬양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동요 작곡에 또는 CCM 어린 CCM 작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입상이 한 15에서 한 20번 정도 입상했는데요. 제가 받은 전 상금은 하나님께 다 바치겠다. 이게 제가 서원을 했습니다. 전주 CCC 그곳 회관에다가 이렇게 제가 또 후원금을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지금까지 해서 한 600만 원 이상을 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을 전도하시는 선생님만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매일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이름 한 명씩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고 또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이렇게 또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오늘 또 행복했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가니까 학생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신나게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영혼에 대한 멈출 수 없는 사랑 그리고 열정. 이 모든 것은 선생님을 신학의 길로 안내했습니다. 평신도로서의 삶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의 세계를 도전해보자 해가지고 작년 4월 23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았고요. 평신도들도 한 번쯤은 신학에 관심 가져서 자기의 말씀의 깊이를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1998년도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이 얘기를 설교 중에 들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32,500가지의 그러한 복을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 복을 기도노트에 기록하면서 이게 정말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봐라. 그래서 그 말이 저한테 강하게 임팩트 다가왔어요. 그래서 기도노트 1번 부터 시작해서 2번, 3번, 8만 지금 5천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90% 이상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셔가지고 정말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가짜가 아니구나. 오히려 제 신앙이 더욱더 기도노트를 쓰면서 더욱더 성화가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관계도 회복이 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몇십 권 기도노트에 쓰여진 기적 같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지만 선생님에겐 안타까운 일도 많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학생은 교회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부모가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너무너무 안타깝고 비근한 예로 하나 들자면 우리 아들은 장남이니까 제사를 지내야 돼.
공부해야지 지금 무슨 교회를 가냐고. 바빠서 교회를 못 간다는 학생들이 70-80% 돼가지고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 일단은 그와 같은 분들은 아이의 장점을 잘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꼭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의 근본이니까 자녀를 한번 교회 보내주세요 하면은 또 교회를 보내준 그러한 경우도 가끔 봤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아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죠. 아이들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가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하는 류동일 선생님. 선생님이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지금도 이제 목사 안수 받다 보니까 사탄이나 또는 악의 영의 세력이 굉장히 저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항상 되새기면서 기도로서 나가고 제 나이 50까지 이끌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힘들 때마다 기도 노트에 기록하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힘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거의 100% 저한테 힘을 주셨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너무 멋지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현재 제가 우리 학생들 가르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교수법을 주셔서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가르치고 놀 모델이 돼서 저 죽어가는 교회들을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런 기도 노트에 쓰면서 정말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요. 대한민국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열풍으로 일어났으면 하는 꿈입니다. 슈퍼맨 류동일 선생님이 의지하는 더 큰 슈퍼맨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류동일 선생님은 오늘도 어린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들을 만납니다.